안녕하세요, 물배옥 시장 안태희입니다. 어항이 세팅이 됐고 약간의 클로렐라 끼가 있지만 우리 버거들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디언 버거 네 마리를 넣어놨어요. 이제 지금 한눈에 보이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되는 인디언 버거가 먹을 물배옥도 이렇게 있습니다. 물배옥 저쪽에도 뭉쳐있네요. 여기에는 모이나도 좀 섞여 있지만 대부분 다프니아도 보이고요. 관리하기는 사실 다프니아가 훨씬 쉬운데 모이나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항 세팅한 지 얼마 안 돼 있어가지고 막 수초들이 떠 있습니다. 인디언 보고 우연히 이런 뭐 카페? 수족관 카페? 우리 버거들이 싸운다더니 정말 잘 싸워요. 자기 영역 지키려고 해야죠. 결국 한 마리만 남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과연. 어쨌든 그런 카페에서 버거를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민물에서 사는 버거가 있나 해서 검색해보니까 인디언 버거라고 민물에서 사는 버거가 있네요. 얘는 살아있는 것만 먹는데요. 근데 다행히 저희 집에는 물벼룩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물벼룩으로 배치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싸우는 것만 빼면. 지금 이쪽에는 미니 에어그라스를 심어놨고 저쪽에는 쿠바펄인 줄 알고 뿌렸던 씨앗수처가 지금 무럭무럭 엄청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쪽에 사전에 먼저 뿌린 수초가 있는데 걔는 이파리가 정말 커요. 그리고 이쪽에는 로탈라 하라랑 로탈라 마크 기억이 안 나는데 바리게이트입니다.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덜 이뻤는데 점점 제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어떤 숲을 돼가고 있습니다. 얘가 써있기로는 하이그로필라라고 써있는데 진짜 하이그로필라 같아요. 정말 그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오, 이거 어떻게 이게 다 하이그로필라면은. 그리고 헤어그라스에 저렇게 예쁘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데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지만 잘 안 없어지네요. 예뻐요. 우리 또 버거 예쁜 버거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